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발명진흥의 지역 지식 재산실에서 근무하는 조성민 주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직 입사 1년 차도 안 된 아직 파릇파릇한 신입사원인데요. 오늘 제 일상을 브이로그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하루 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오전에는 지식재산 경영인증 심사, 그리고 오후에는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 지식재산 대전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 지식재산 대전 내에 국민안전 챌린지 부스를 운영 중이어서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만큼 가서 행사에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외부 일정이 많아서 조금 바쁘고 정신없겠지만 신입사원인 만큼 패기 있게 잘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문한 목적은 지식재산 경영인증 심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심사 현장에 직접 방문을 하면 현장의 고충이나 그리고 기업의 고충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 많이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그냥 눈으로만 검토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방문을 해서 심사위원분들과 기업이 어떻게 심사를 진행하고 어떤 부분이 기업이 어려워하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지식재산실이다 보니까 출장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도 굉장히 바쁜 하루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열심히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지금 경영인증 심사 모니터링이 끝나고 동기들이랑 밥을 먹으러 회사를 복귀하고 있습니다. 보통 동기들이랑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각자 다른 부서에 많이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서는 어떤지, 그리고 우리 부서는 어떤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슬슬 자기 업무가 생기고 업무가 연말에 많이 생기다 보니까 좀 표정들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저희 동기들의 수건 사업인데 행복한 걸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장을 등록을 했습니다. 헬스장에서 뛰다 보면은 아무 생각 안 나서 좋더라고요. 오전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 도착한 곳은 바로 삼성역에 있는 코엑스 전시홀입니다. 이곳에서 지금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지식재산 대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코엑스 안에서 지역실 사업인 국민안전발명 챌린지 부스가 운영 중이어서 그것을 잠시 제가 안내해드리러 가고 있습니다. 국민안전발명 챌린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곳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경찰청, 그리고 소방청, 그리고 해양경찰청까지 이곳에서 일하시는 소속 공무원분들께서 현장에서 느낀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들고 그리고 제품을 민간의 기술 이전까지 하는 되게 뜻깊은 사업입니다. 현장에서 느낀 것들을 토대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여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공모전이 이제 시상식까지 진행 중이고요. 그 수상 성격이 정해져서 그 수상 작품에 대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 최종 면접 때 심사위원분께서 관심 있는 사업이 있냐고 여쭤보시길래 저는 국민안전발명 챌린지 사업을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부스에 홍보 겸 방문을 한다는 사실이 새삼 신기하기도 하고 예전 생각도 나고 그랬습니다. 이 발명안전 챌린지는 사실 제 담당 사업은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이번에 지식재산 대전 내 부스 홍보도 할 겸 제가 브이로그 촬영 겸사겸사 홍보를 하러 왔는데요. 이제 이 부스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 사무실로 이동해서 제 본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에서 보죠. 제가 오전에는 경영인증 심사 모니터링을 갔다가 오후에는 삼성역에서 지식재산 대전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제 업무를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좀 이리저리 출장을 많이 갔다 온 만큼 업무가 많이 쌓여 있어서 이제 얼른 다시 제 본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은 지식재산 경영 인증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재산 경영 인증 사업은 기업이 지식재산 경영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증을 정부 그리고 특허청에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10가지 항목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지식재산 전문가분들이 기업에 현장 방문하여 심사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 입사 초반에는 전화가 많이 오는 회사나 부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차 그게 좀 틀린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전화도 많이 오고 뭐 사업 마감일이나 사업 공고가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설명진행의 조정민입니다. 아무래도 인증 사업이다 보니까 그 평가 항목도 많고 그에 대한 또 증빙 자료도 첨부해야 돼서 이제 기업 담당자분들이나 아니면 심사 가시는 심사위원분들께서 뭐 심사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문의 전화가 오는 편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 사업 담당했을 때는 저도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많이 좀 찾아봤었는데 이제는 전화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조금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아직 좀 떨리긴 하지만 지나가겠죠. 화이팅! 저는 작년에 체험형 인턴으로 우리 회에 들어와서 처음 근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경험을 살려서 올해 정규직 채용에 도전을 했고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어서 이번에 지역실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채용형 인턴으로 입사를 해서 채용 전환 과제를 할 때가 좀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혹시나 떨어지면 어쩌다 하는 그런 심리적인 부담감도 좀 있어서 가장 힘든 날을 그날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브이로그 막상 촬영을 해보니까 오늘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화이팅! 지역지식재산실이 아무래도 출장이 굉장히 많은 부서입니다. 그래서 일단 체력이 좀 많이 중요할 것 같고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면접 때도 면접관님이 제 좌우명을 물어보신 적이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살자가 제 목표입니다. 하루하루 그냥 맥없이 보내다 보면 너무 의미 없는 하루들이 계속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후회를 남기지 않으며 사는 것이 10년 뒤에 제 자신을 돌아보거나 당장 다음 주에 제 자신을 돌아볼 때도 떳떳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앞으로도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부서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는 게 이 회사 생활을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전임자한테 업무 인수인계를 받기가 힘들다는 말을 인터넷에서 많이 봤었는데 저는 왼쪽에 바로 앉아 계시고 어려운 부탁이나 사소한 부탁들도 다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짧게나마 지역체 사업들을 좀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방문 심사를 통해서 사업의 개선점을 좀 더 파악할 수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좀 더 초심자의 티가 나지 않게 진지하게 한번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브이로그 첫 촬영이다 보니까 좀 미숙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한국 발명진흥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도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대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